둘레의 길이가 400m 호수랴. 또 형석이랑 미술한다.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50초,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1분 40초.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얼마나 간 거야? 몇 시간 동안 달린 거야? 얼마나 달린 거야? 50초 동안 달린 거야? 두 사람의 시간은 똑같아 지금. 그 다음 같은 방향으로는 얼마나 달린 거야? 1분 40초.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은 똑같아. 맞냐? 맞지? 형석의 속력에 미수의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형석의 속력이라고 얘기했지? 네. 미지수 잡아볼까요? 형석의 속력을 뭐라고 잡자? 미수의 속력을 뭐라고 잡자? 패턴은 몇 가지? 두 가지예요. 이거 원래 식 4개 나와. 식 4개 나와서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. 됐어요? 네.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한 바퀴 400m는 어떻게 나와? 50x 플러스 50y. 그래, 저렇게 나와야지. 50x 플러스 얼마? 바라는 게 이런 식이라고요. 그 다음, 같은 방향으로 뛰었을 때의 400은 어떻게 나? 센스를 좀 발휘해봐. 객관식 보기가 지금 초석이잖아. 지금 1분 40초가 뭘로 해석해야 되는지. 100x. 그렇지! 100x? 마이너스 100y지. 똑같이 100분이니까. 근데 이거 100x에서 100y 빼는 거 맞아? 형석이가 미수보다 빠르다고 했으니까 빠른 의미에서 느리게 맞지? 네. 이거 연립하면 답 나올 거 아니야? 이런 건 약분해주고 시작해요. 50으로 나눠주면 8만 남잖아. 네. 이건 뭐 공 두 개씩 떼버리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이. 이해 가냐 안 가냐? 뭔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식 세우면 되고 같은 방향으로는 더해서 한 바퀴. 아니 미쳤어요. 빼서 한 바퀴. 다른 방향은 더해서 한 바퀴. 상상 가능하죠? 설명도 해줄 거니?